2014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여름맞이 한창인 사람들이 여름을 즐기는 법도 각양각색. 여기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여름맞이 비법을 전격 공개한다. 라이프앤조이 여름을 접수하는 법. 야심한 시각에도 불을 밝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장. 유독 길어진 여름에 한창 바빠진 이곳은 바로 우리가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얼음 공장이다.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고 찜통더위를 입고 일하는 이곳. 24시간이 모자를 판이라고. 어이가 올해 좀 작년보다 더 빨리 와갖고요. 네, 생산량이 좀 많이 늘었지요. 하루에 생산량이 한 20톤 돼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얼음 수요는 폭발하고 그들의 밤은 어느 때보다 길어지는데 수북이 쌓인 얼음 따위로 가득한 창고 안의 온도는 영하. 이거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창고의 온도에 한여름에도 이곳 사람들에게 점퍼와 긴팔, 긴바지는 꼭 필요한 아이템. 오늘도 냉동시키기 전 물을 담는 작업이 본격 시작되는데 어떤 물로 사용하는 걸까? 수돗 물이요. 네. 아무 정수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어난 얼음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24시간 삼교대를 해가며 정성스레 얼음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무언가를 주입시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어떤 작업일까? 에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에야를 넣어야 투명하게 얼고 얼음이 강도가 있다고. 하루 20톤의 얼음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선 제빙실의 온도는 늘 영하 10도를 유지. 하나하나 공기를 주입해 얼음을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게 밑에 물이 이게 염소물이요, 소금물. 해야 10도가 돼야 돼요. 이게 그 10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냉을 이제 세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기계실에서 역할을 하죠. 48시간이 걸려요. 쉽게 얼려지는 것이 아니다. 암모니아 가스와 염화칼슘을 주입해 이틀 동안이나 물을 얼려야 각 얼음이 완성된다고 한다.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직원들 잠자는 시간도 1시간씩 줄어든다는 열대야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주하게 구슬땀을 흘리는 얼음 공장 풍경.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활기차지는 제빙실은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기만 한데 마치 하나의 작품이 태어나듯 완성된 얼음은 인근 시장과 상점으로 신속히 배달된다고? 대부분이 다 이제 어시적으로 나가는 얼음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사람 이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칵테일 얼음 전용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 때이른 여름에 여름휴가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붐비는 곳이 있으니 여름맞이 수상 레포츠로 더위를 잊은 여름의 메카 강촌 되시겠다. 그런데 이때 들리는 떠들썩한 비명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걸까? 수상하다. 여름철 더위를 확 날려버리러 왔습니다. 블록 점프하러 왔는데 점프를 하는 게 하늘을 나는 기분.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리고 무더위는 더 시원하게 풀어버릴 레포츠의 신세계가 도래했다. 대형 튜브 하나로 즐기는 블록 점프가 바로 그 주인공.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데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 튜브에 바람을 넣어놓는데 이제 빵빵하게 넣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넣어놔서 사람이 앞에 앉아있고 뒤에서 띄워줌으로써 이 반동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그런 재밌는 놀이기구죠. 자, 앞에 뛰실 분은 여기 혼자 앉아서 후방낙법으로 뒤로 누우셔야 돼요. 뒤로 하늘 보면서. 단단할 것 같아도 만만하게 보면 오산. 실패는 연속되고. 불안해. 예, 후방으로 뛰는 거 무서운데. 틀 보지 말고 앞을 봐. 저기 점을 봐요. 파란 그 빨간. 아! 드디어 성공.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언니. 대박. 블록 점프의 묘미는 바로 내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하늘 위로 훅 솟아올라 상쾌한 바람을 만끽한 후 시원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재미가 최고. 처음엔 겁도 많이 났는데 한번 뛰고 나니까 짜릿하네요. 아, 최고입니다. 공중에서 붕 뜨는 게 진짜 자유로운 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블록 점프만으로 끝나는 섭하다. 스트레스 확 풀리는 최고의 여름놀이가 여기 또 있다.
혼자나 둘만 즐기는 레포츠가 아닌 단체로 시원하게 바람 맞으며 즐기는 신개념 수상 레저. 그야말로 무리의 고속 열차다. 땅콩 열차고요.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요. 안전하면서도 좀 코믹스러운 그런 좀 포지션이 좀 있어요. 하는 순간 스트레스 제대로 물리치고 무더위는 타파하는 다양한 수상 레저의 세계. 누구보다 여름을 스릴 넘치고 짜릿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백미가 아닐까? 무더위가 한 번에 싹 가십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정말 짱입니다. 이때 서핑보드를 들고 나타난 주인장. 설마 강에서 서핑을? 이거는 웨이크 서핑이라고 강에서 하는 서핑이에요. 강촌 위에 물방에 납셨다. 국내 최초로 바다가 아닌 강 위에서 웨이크 서핑을 시도하는데, 웨이크 서핑은 웨이크보드와 서핑을 합친 시너지 효과 만점인 레포츠로 레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선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의 파도처럼 위에서 큰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핑을 즐기는 거예요. 바다가 아닌 강 위에서 즐기기 때문에 모터보트가 만들어내는 파도를 이용해 서핑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라고. 바다에서처럼 파도를 기다리거나 또 팔을 힘들게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떠서 탈 수 있는 웨이크 서핑. 웨이크보드를 탈 줄 안다면 시도해볼 만한 짜릿한 수상 스포츠다. 내친김에 무리를 주름잡는 댄스까지 한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 아니겠어요? 갑니다. 짜릿함은 기본, 수상 레저로 시원해지는 여름 나들이. 날 좋은 날 강으로 나가 신개념 레포츠로 여름을 만끽해보자. 홍덩! 더위야 물 한 바람 충청으로 떠나라! 이곳은 전라북도 진안. 누구는 햇볕 아래 여름을 즐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이렇게 안에서 여름을 즐기기도 한다고. 그런데 줄지어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줄이 끝도 없는데. 먹어도 좋은 홍삼 거품 가지고 저희 지금 목욕하려고 여기 서 있어요. 탕 안에 들어가니 사이좋게 둘러앉아 대기 중인 모습. 온열 의자에 앉으셔서 홍삼 액기스 거품으로 마사지를 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바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거품 마사지 탕. 출시 없이 터져나오는 홍삼 거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마사지해주면 온몸이 버들버들. 아, 홍삼 좋네. 아, 이 비싼 홍삼으로 얼굴 마사지까지 하네. 죽인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블 센스 테라피고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이용한 릴렉싱 효과로 오감 만족을 주고요. 심신 안정에도 이제 도움을 줍니다. 몸에 좋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랴? 내 피로가 풀리고 나니 옆 사람 어깨 안마는 자동 서비스. 천국이 따로 없다. 홍삼 원액 그 향이 나고 이 몸에 영양분이 아주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 홍삼의 느낌도 훨씬 감미롭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홍삼 거품으로 빛나는 피부 만들었다면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반신욕도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반신욕을 즐기다 보면 일주일 동안 묵은 피로가 싹 가시는 건 기본. 특히 이곳은 다른 스파와는 달리 특별한 입욕제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고. 홍삼 입욕제예요. 입욕을 하시면 이제 혈액순환에도 좋으시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홍삼 향에 흠뻑. 홍삼을 먹어도 모자랄 판에 홍삼 액기스를 넣어 더욱 건강하게 반신욕을 즐길 수 있다. 이 홍삼 진해 먹어도 좋은데 몸에다가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피부도 되게 타고 나오니까 부드러운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몸도 담그고 하니까 피로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고. 이때 한쪽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직원. 이것은 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머드팩이 아닌가? 그런데 그 위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탈탈 털어넣기 시작. 머드하고요, 홍삼 가루하고 이제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면요,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요. 피부가 건강해야 진정한 미인이라고 얼굴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보고. 아, 잘 바르네요. 잘 바른다. 머드팩 가면을 쓰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피부 미남 미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거품에 테라피에 뭐 이렇게 머드팩까지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스파의 하이라이트.
전북의 유명한 마이산이 보이는 야외 노천탕에서 온천을 즐겨보는데 마이산의 전기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 정말 유명한 마이산을 보면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요.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홍삼 기운받고! 여러분 접수하세요! 여러분이 접수하는 법도 제각각. 찜통 더위를 잊고 구슬땀을 흘리는 일터도 있지만 온몸을 흠뻑 적시며 여름비가 제대로 만끽하는 시원한 물놀이장도 있다. 2014년 여름, 특별한 여름맞이로 무더위를 날려보자.